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네. 뭐 주연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잘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약속 시간보다 미리 가서 좀 기다리고 분위기도 어떻다 뭐 이러면서 이제 대본도 보고 숙제하고 뭐 이러는 건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몇 분 정도 일찍 가세요, 현장에? 현장에 보통 기본은 30분 이상이지만 아, 조금 여유롭게 가면 늘 1시간이죠. 현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텐데. 요즘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형님 이런 것도 좀 읽으셔야 돼. 요즘은 형 너무 일찍 가면은 스태프분들이 아무도 안 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장차도 안 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오면 또 불편하더라고. 아니, 그걸 아시는 분이 일찍 오세요? 아니, 그걸 아시는 분이. 저는 30분 이상은 안 가. 저는 가더라도 한 20분 안쪽으로 끊죠. 그래요? 20분 안쪽으로 끊으셔야 돼요. 아, 근데 오늘 그 우리 큰형님께서 오셨으니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9시에 슛 들어가거든요. 보통 8시 반 스탠바이에요. 그럼 저도 8시 반에 옵니다. 그럼 늦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 와서 준비를 하시고 또 늦었네 이렇게. 진짜? 또 늦었네. 아, 그거는 한 10분 정도 먼저 와요. 아,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아, 조 선배는 조금 일찍 오네? 그럼 난 다음에는 내가 좀 일찍 와야겠다. 이렇게 내가 10분 먼저 오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하게 이제 또 됐나? 요거는 우리 조셉과의 티키타카. 저는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단 1분이라도 와서 제가 조셉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저희 큰 낙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 제가 먼저 와서 형이 늦게 오실 때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좀 늦으셨네요. 그래서 너 세상 참 타이트하게 사는구나. 이거 뭐 불편해서 그럴 때 인생 너무 빡빡하다 세호야. 아, 네. 제가 이제 모든 후배한테 그런 게 아니고 세호만. 아, 세호. 네. 세호, 광수 네, 몇 명이 몇 명 있어요. 아, 몇 명? 네. 그 몇 명한테만. 좋네요. 네. 아니 또 저 이 작품이 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도 또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야, 대하사극이 플릭스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처음이죠. 오. 네. 부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하지만 네. 하지만 이 고려 거란 전쟁뿐만이 아니라 어떤 대하사극을 해도 우리의 정체성 또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작지만 큰 민족이고 위대한 민족이었다는 이 소강국의 이미지를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보고 알면은 참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사실 그 고려 거란 전쟁은 최수종 사극 세계관의 총 집합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태조 왕건에서는 이제 고려를 세우셨고, 그렇죠. 심의 영토화 되었다. 아, 그리고 이제 대조용에서는 발해를 세웠고. 와, 네. 이번 제 고려 거란 전쟁에서 발해를 멸하게 한 거란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쭉 이어져요 지금. 최수종의 연기 인생과 함께 한반도의 역사는 흐른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하네요. 네. 그렇게 아니 수종 역사는... 형이 진짜 역사를 지금 네? 그렇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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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사실 저는 이렇게 대하사극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왜 기억에는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현대극을 훨씬 많이 했지 대하사극은 이렇게 손에 꼽힌다니까요. 아니 근데 여기 지금 봐도 왕건의 대조용의 고려 거란 전쟁 뭐 하시지만 그 전에도 또 저기 김춘추 역할 하셔가지고 대왕의 꿈 태종무열왕 네, 예, 태종무열왕 김춘추 했죠. 예, 예. 해신에서 해상왕 장보 많이 하셨네요. 이순신 장군님 역할도 하셨어요? 그럼요. 임진왜란 그리고 태양인 이재마 아니 사극 무지하게 하셨네요 지금. 사극을 무지 좋아하시네. 사극을 많이 하시네. 저 대하사극 좋아해요. 아 그러니 진짜. 대하사극을 되게 좋아해요. 장보고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고 있죠. 어떤 분인지 조금만 얘기를. 장보고 장군님 아니셨습니까?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셨던 우리나라 지키셨던 장보고 장군님. 아 그분을 모르면 제가. 해상 무역을. 네네네. 예. 뭐 거의 뭐 이분이 그냥 거의 그 주름 잡으셨던 분이죠.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근데 역사를 너무 모르시나 봐. 그냥 여기 얘기하다 보니까 고개가 이쪽으로만 가 있고. 조셉이. 일단은 조셉이 전문 분야가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전문 네. 분야가 있어요 조셉이. 네, 왜냐면 제가 또 조심스러운 게 네. 이게 한국의 그 역사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다 보면 좀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니, 너무 네. 이쪽만 보는 게 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네. 그래, 이렇게 어쨌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손도 따뜻하시네. 아, 얼굴은 보지만 혹시나 또 이쪽만 본다고 우리 마음은 그럴까봐 손을 좀 하나를 내주셨구나. 그렇지. 역시 왕이시다.
맞아 왕이셔. 예. 근데 좀 그런 것 같아. 예전에 대하 사극이요 이게 보통 2년 뭐 길게 한 4년 가는 사극들 있어요. 맞아요. 예전에 막 200부장 막 이렇게. 그래요. 예. 맞아요. 사극을 하면서 꼭 이 연수가 달라져요.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고 40대에서 50대로 그러시겠다. 넘어가고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아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요 30몇 회라고 그러셨죠? 2부작. 32부작. 근래에는 가장 길지만 예전에 비하면 사실 32부작은 얘기하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시작이죠. 시작이죠. 예.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왕건으로 따지면 지금 뭐 본격적으로 삼국 통일 하다가 네. 아마 그 직전에 끝날 거예요. 어린 시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아마 진짜 네. 수염 붙이기 전에. 맞아요, 맞아요. 네. 작은 임금을 뜻하는데 많이 쓰인다. 아니 근데 저기 사극 촬영은 어떻습니까? 여름이 더 힘듭니까? 겨울이 좀 힘듭니까? 둘 다 힘들지만 저는 겨울이 더 힘들어요. 아... 아, 요즘 이 날씨에 네. 저는 얇은 내복 4벌 입습니다. 아 원래 추위를 좀 많이 타시나요? 많이 탑니다. 아 많이 껴입으면 네. 두꺼운 것까지 하면 8벌까지 껴입습니다. 근데 8벌 껴입으면 이 다리가 굽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한 요까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말 타기가 제일 힘들어요. 아 이렇게 하고 또 말을 타셔야 되니까. 아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셔가지고 발이 자꾸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타죠. 아니 근데 저기 수정이 형님 왕 역할을 하셔도 보통 그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전장에서 주로 이제 활약을 많이 하시니까 그죠? 맞아요. 네. 왕을 해도 꼭 전장 나가서 네. 싸우는 왕을 그렇게. 맞아요. 실제 전투씬이 많은 왕이라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시기보다는 네네. 약간 이제 아, 그렇죠. 네, 새로운 그 왕국을 건설하는 마지막 장면이 네. 태평성대를 이뤄가지고 그려 그려야 그리하여라 이러면 끝나요. 아 그러고 좀 즐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 그러고 끝나요. 네. 네. 그러고 끝나요. 그러고 끝나요. 아, 아. 우리 고려가 이제 사만의 주인이 되었소이다. 어떤 기분이실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제 촬영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왕을 향해서 서 계시고 약간 또 그 역할에 따른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아 글쎄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왕도 아니고 뭐. 아니 그래도 저 양반 할 때하고 약간 이렇게 머슴이나 하인 할 때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때, 말투도 좀 달라요. 진짜로 신기한 게 그렇죠, 신기한 게 저희도 이제 꽁트 할 때 네. 왕의 역할을 한 친구랑 그냥 좀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역할을 한 친구는 대기실에서도 모습이 달라요. 왕 친구는 그래도 좀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낮은 친구도 그냥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야 녹화 언제 들어가? 어 이게 이상해. 사람이, 달라. 어 이게 그래서 참 네.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역할에 네. 따라서. 아. 네. 아 저도 얼마 전에 그 저기 저 우리 그 아, 예, 남궁민 씨 연인 예. 거기 그 좀 잠깐 했었죠? 했었어요. 근데 예. 남궁민 씨가 저쪽에 오는데 나도 모르게 아유 안녕 이게 인사를 했다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시원하게. 그래 안녕하십니까. 왜 안녕하십니까. 아 나도 모르게 농민이라 이게 내가 형인데 네. 내가 심지어 형인 걸 알고 있는데도 내 복장이 그러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워낙 오랫동안 연기 생활을 하셨으니까 사극으로 쳤을 때 신분으로 따진다면 왕을 할 수 있는 그 얼굴입니까? 얼굴이에요? 재석이 형. 재석이 형 했을 때 왕이 얼굴입니까? 아니. 우리 신분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좀 최대한 좀 높게 평가해 주신다면 조셉은 영의정 좌의정. 아, 어휴. 진짜 궁에 들어가요? 어, 궁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많이 봐서 흰나가 본 정도. 아, 아니에요. 영의정이요? 아,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아. 저는 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성 안으로는 들어오면 안 되고. 성 안. 아, 성 밖에. 성 밖에. 성 밖에. 네. 아, 형도 따뜻하진 않네. 이게 뭔가 정확하시네. 아, 정확하게. 네. 아니 이게 저 또 사극 발성 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봐라 뭐 이런 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일상에서도 이런 말투가 좀 나오신 적 좀 있으세요? 나도 모르게 이게 직업병까지는 아닙니다. 없어요? 아들아 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그럴 일은 네 그래 배를 눌러 배를 눌러 배 뉘시오
전혀. 전혀 아니에요. 어? 딱 말할 땐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네. 목에서 나오는 네. 발성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사극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복식호흡으로 이제 톤이 다른 거죠. 네. 어. 네. 우리 여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여봐라 이렇게 오. 하죠. 보통 평상시의 말도 아니되옵니다. 뭐 이런 그냥 아니되옵니다 이게 아니고 아니되옵니다. 오 그거는 목소리를 저 짜서 하는 거고 아니되옵니다. 아 엄격하시네. 아 형도 좀 타협이 없어요. 네.